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갈 뻔했잖아. 남자친구는 아무나 사귀나? 뭐야, 너 정말? 어? 어, 뭐야? 와, 크다. 언젠간 날고 말 거야. 이 건물이란 말이지. 수염 각오해라. 뭔 소리야? 결과는 어떤가? 기억 상실증인데요. 뭔 상실? 아이 참, 기억 상실증 몰라요? 예전의 기억을 딱 잃어버리는 거요. 뭐 정말? 넌 힙합떡? 넌 왕자야, 기억 좀 나? 아, 난 왕자 옌 떡. 아니, 넌 힙합떡 옌 왕자. 근데요, 이 총각이랑 저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러니까 너인 친... 내가 이제껏 이 녀석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그래. 실은 너흰 아주 가까운 사이지. 가까운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혈육. 서로를 사랑하는 둘도 없는 친남매였다. 이렇게 둘이요? 안 닮았는데. 진짜야. 전 우주가 질투를 할 정도로 둘도 없는 남매였다. 오라버니, 식사 좋아요. 아니야, 동생. 동생 먼저 먹어. 난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에이, 몰라. 동생 오라버니. 책상도 정리하고 밥도 해놓고 저기 벽에 액자도 걸고 바닥도 깨끗이 닦고. 저흰 파출부였나요? 파출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뭐랄까. 내가 너희를 키우고 보살펴준 대가를 했다고나 할까. 효도 같은 거지. 저흰 참 착한 남매였군요. 뭐 꼭 그렇다고 말 못하지. 뭐 어쨌든 깨끗이 치우고. 아, 그리고 저기. 저기도 깨끗이 치워. 이건 말이야. 오리공댕이가 보인 것까진 기억나는데 이럴 때가 아니지. 푸른 수염 기다려라. 아빠 고다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오빠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다니. 너무 속상하다. 아, 그래. 너같이 귀여운 여동생과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다니.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놀이구들 있네. 맨날 싸우더니 웬일이냐? 머리라도 다쳤냐?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머리 다친 걸. 그럴 시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 둘 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래서 과거를 알고 싶다 이거 아니야? 네! 그래 그래 잘 찾아왔어. 아저씨들 마음이 참 좋네. 네, 오빠. 진짜 기억 못하나 봐.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어쨌냐면 말이지. 네. 모르는 게 나. 예. 네. 자, 우리 이만 가볼까? 저 잠깐만요. 과거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구나. 에이그, 오리 궁뎅이 면사. 오리 궁뎅이네. 오리 궁뎅이. 오리 궁뎅이. 오리 궁뎅이. 오리 궁뎅이. 이게 좋은데 왜 그래. 벌써 4시간째야. 아, 맞다. 오리 궁뎅이란 말. 이 밥덕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어. 맞아. 에이, 괜찮아. 기억 상실증인데 안 그래 오리 궁뎅이? 밥을 먹인다냐? 이 오리 궁뎅이가 미쳤다. 지금 오리 궁뎅이라 그랬냐? 우리 궁뎅이라고 해서 열받은 거야. 놈이 쇼한 거야. 심심하니까 괜히 우릴. 우리가 미쳤지. 난 네가 무서워. 미안해요 오라버니. 나도 모르게. 수염 개구리는. 저 우리 궁뎅이는. 야, 눈에서 불이 나오네. 혹시 기억 돌아왔냐? 몰라. 은수염! 오, 맙소사 내 사무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들아? 남매라고 했던가요? 혹시 기억이 돌아왔냐?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장난? 용서 못해. 왜 그래? 아이고. 살려줘! 전해! 그런 수염 어디 있냐? 아이, 뭐야? 쿠루루, 넌 경찰서 건물 폭발죄로 체포한다!
예, 전 모르는 일인데요. 다들 그렇게 말해. 가자. 아이, 난 이제. 날 불어줘. 너구리 불어달라니까 보내줘.